안녕하세요. 원 플러스 알파 군사영어의 김승국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amphibious landing ship, 상륙함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천자봉함이 해군에 인도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최신 상륙함이 되겠고요. 이 천자봉함은 그 천왕봉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클래스가 이제 되는데 무슨 무슨 급이라고 되어 있는 건 클래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1번 함이 이제 천왕봉함이 있고 똑같이 또 만들어서 두 번째로 이제 만든 배가 이 2번 함, 천자봉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문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자, amphibious landing ship, 상륙함이 되겠는데요. 일단 단어 amphibious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전적으로는 뭐 생물학이나 이제 이쪽을 이제 간다 그러면은 양서류를 뜻하는 얘기가 됩니다. 양서류, 두 양자, 양쪽에 서, 서식, 산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물에서 살고 육지에서 살고 어떤 게 있나요? 뭐 개구리 이런 애들이 있죠. 근데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 쪽에서 육지로 올라와서 공격을 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 그래서 상륙이 되겠습니다. 랜딩만 써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amphibious만 써서 혹은 둘 다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mphibious landing, landing operation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한국 전쟁의 흐름을 뒤바꿔 놓고 우리가 이제 수세에 몰리다가 다시 이제 북으로 그 반격을 해서 올라가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인천 상륙 작전이 있죠. 그러면은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the Incheon amphibious operation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당시에 이제 사용됐던 실제 이제 작전명이 이제 크로마이트입니다. 그래서 operation chromite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자, 질문 잠깐 읽어 보시면은 South Korea launched and christened its newest Navy landing ship Thursday. 자, 한국이 자, launch는 뭐 발사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해군 선박 함정이기 때문에 진수가 되겠습니다. 진수. 조선소가 이제 바닷가에 이제 육지 쪽에 있죠. 그러면 땅에서 이제 만들고 그걸 물에 이제 띄우게 되는 게 이제 진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hristen이라는 단어는 이제 일반적인 영어로서는 이게 세례명을 준다는 뜻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천주교 신자인 경우에 천주교 성당에서 그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베드로 뭐 이런 세례명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성인들의 이름을 따라서 세례명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세례명은 아니겠고 그냥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명명하였다. 공식적으로 명명하였다. 이름을 부여하였다. 그래서 최신 해군 상륙함을 진수하고 명명하였다. 라고 The State Arms Procurement Agency said. 자, State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의미고 Arms은 당연히 이게 아니죠. 팔 두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기. 그래서 Arms Race 이렇게 하면은 군비 경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고전 명작 중에 하나 A Farewell to Arms라는 책이 있죠. 헤밍웨이가 쓴 무기야 잘 있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기를 procurement 이거는 이제 조달, 획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돈 주고 사오는 거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하는 기관에서 밝혔다. 정확하게는 이거는 이제 방사청을 얘기합니다. 방사청, 방위사업청을 줄여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방사청의 이제 역할이 뭐 무기 개발을 관련해서 뭐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사온다든지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여기가 DAPA가 됩니다. 그래서 The Defense Acquisition and Procurement Administration의 약자가 되는데 뭐 요거를 갖고 와서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단어를 써서 역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 함정이, 이 천자봉함이 It is the fourth vessel built in the LST-2 program. 그래서 LST-2 프로그램 상에서 건조된 네 번째 함정인데 자, 배를 만든다라는 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건조가 되죠. 예, 이게 이제 dry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배 만드는 거 건조.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어려운 거 LST라는 단어가 있는데 LST라는 것은
랜딩쉽 탱크의 약자가 됩니다. LST 이렇게 돼 있죠. 뭐 탱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앞으로 가서 탱크 랜딩쉽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전차 상륙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전부터 이렇게 많이 썼던 형태가 되죠. 뭐 천자방어함은 앞쪽이 이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전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안에 이제 탱크나 뭐 장갑차, 병력 등을 싣고 와서 상륙시키는 그런 함정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천자방어함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요 위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헬리패드도 있고. 그래서 LST-2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사청에 시행하는 차기 상륙함 사업이 이제 되겠는데요. 요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네 번째로 건조된 함정으로서 Designed to replace the smaller amphibious landing ships currently in operation. 현재 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현재 작전 중인 규모가 작은 상륙함을 replace, 대체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반대방향으로 가봅시다. 한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위사업청, 아까 얘기했던 DAPA였고요. The Defense Acquisition and Procurement Administration이었고요. 아니면 이제 대체 표현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거, The State Arms Procurement Agency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좀 잡다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상그러운 형태의 질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방위사업청이 31일 날 이만큼의 내용을 밝혔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껍데기 골격이 이제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가장 직관적으로 연상을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것은 껍데기 구조를 두고 대두고 나머지 내용을 집어넣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The DAPA announced said on the 31st of the month.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날짜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31일이 무슨 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근데 영어에서는 이것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은 정도, 뭐한 2, 3일 정도밖에 안 지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요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하고요. 그래서 the DAPA announced Tuesday that 뭐 이렇게 가는 게좀더 영어다운 문장이긴 한데 날짜를 이제 당장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통역 같은 거 즉시성이 요구되는 통역을 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서 on the 31st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 발표의 내용이 뭐냐면은 8월 1일 오후 울산 현대 중공업에서 뭐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정보고요. 차기 상륙함인 천자봉함을 해군에 인도한다. 천자봉함을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누가 인도하는 거냐? 인도의 주체를 현대중공업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지, 방사청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져올 수도 있겠고요. 현대중공업, the Hyundai Heavy Industry is going to blah blah 이렇게 하는 게뭐 생각해 볼수 있고, 그다음 방사청을 주체로 가져오면 the DAPA, the agency is going to deliver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인지 불명확하다, 자신이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주어를 이제 그 숨기는 방법이 이제 수동태가 있죠. 그래서 천자봉함, the 천자봉 is going to delivered to the Navy on August 1st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후자의 경우를 한번 취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더 천자봉 The Navy is South Korea's newest amphibious landing ship to the Navy. 그 다음에 이제 날짜하고 시간이 나와 있죠. 자, 날짜하고 시간 같은 부차적인 정보들이 여러 개 한꺼번에 나와 있을 때는 뭐좀 다르게 써도 상관없긴 합니다만, 그나마 이제 한 가지 원칙이라고 할까요? 참고할 만한 거는 장방시라고 합니다. 장방시. 그래서 장소, 방향, 시간 뭐 이렇게 이런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거기는 하죠. 뭐 다르게 가도 꼭 틀린 것은 아니고요. 장소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날짜 얘기해 주시고 뭐 반대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소니까 in Hyundai Heavy Industry in Ulsan 그 다음에 on 날짜까지 나와 있으니까 on August 1st
그다음에 오후까지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in the afternoon of the August 1st 부착용 정보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죠. 자, 텍스트를 한번 써보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래서 the DAPA announced Tuesday였죠? That the 천자봉 Korea's newest 혹은 뭐 차기라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next generation이 되겠고요. 뭐 같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newest MPV US landing ship would be delivered to the Navy on 오후가 있으니까 in the afternoon of August 1st in 현대 heavy industry in Ulsan.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잡단 정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좀 상그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쉬운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상륙함 Amphibious Landing Ships 이것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각각의 단어들, 주변부에 있는 단어들, amphibious, 뭐 양서류라는 뜻도 있고 상륙한다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 상륙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landing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launch는 진수, 그 다음에 crest는 배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명명, 한명, 부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The State Arms Procurement Agency가 The DAPA, The Defense Acquisition and Procurement Administration, 방사청을 얘기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Amphibious Landing Ship, 상륙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